열심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거둬들인 모두 알고 전국 창고들이 모 주가 베풀 자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과 섭리의 오묘함을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우리는 유한자들이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당할 때에는 시련으로만 생각되었던 것이 지나가 보면 주님의 축복이요 사랑이었음을 깨닫나이다. 우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곳에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진리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흔들리며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변함없이 사랑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줄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가진 이는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부리는 패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나이다. 이날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영원무궁히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화 화를 보라 겔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만물의 주관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코로나와의 싸움 와중에 우리들이 이렇게 각 처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더 큰 기쁨에 휩싸여 예배를 주께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형편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더 아름답고 변함없이 그 조화로움을 저희들로 깨닫게 해줍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계절, 감사의 계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도 풍요하고 우리의 영혼도 결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무엇보다도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모든 것이 주님 허락해 주신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비록 세월을 피할 수는 없사오나 여전히 신앙으로 든든히 앞서가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과 초동의 원로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쓰디쓴 세상의 아픔을 맛보며 힘겨운 상대와 마주하며 생활의 주역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 바라는 주의 은혜를 추구하는 초동의 성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옛 고향 언덕 마루에 서는 것처럼 평화와 안식 가운데 교회와 예배의 종소리를 듣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하였고 담장 너머에 서 있던 외인이었고 은혜의 바깥에 거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겨주시고 99을 뒤에 두더라도 기꺼이 찾아나가는 그 하나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 순결하여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신실한 믿음을 지켜 행하고 주님 사랑하셨듯 끝까지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하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든 많은 시련과 환난과 병마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병마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치료하시는 광선과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실 때 주님, 그들이 소생하여 회복됨으로 다시 그 예배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허무하고 무익한 생이라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 성령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로 세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힘써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어서 이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다시 되찾은 삶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일곱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은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속물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snobbery라고 합니다. 이 속물이라는 말이 1802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명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은 귀족의 자제들만 다닐 수 있었죠. 그러한 대학들의 일반 평민들의 자제들이 문호가 열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그때에는 자신의 이름 앞에 자신의 자귀 또는 혈통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 평민의 자제들은 그 이름 앞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라틴어로 시네 노빌리타테 이것을 축어로 에스노비라고 씁니다. 그 뜻은 자귀가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은 자기가 없다는 것을 표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스노비, 나중에 스노우베리라고 하는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높은 지위, 귀족의 혈통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명문대학에 들어온 후에 여느 귀족의 자제들처럼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모습을 가리키며
스노베리라고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근대를 통과하면서 한 100여 년 후에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나 혈통이나 배경이 없을 때 그를 대하면서 불쾌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상대하나?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도 속물근성이라는 말을 듣고 쓸 때에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어떤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며 동시에 그 사람은 타인들에게 조롱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담습니다.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 그리고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어 쓰인 것까지 이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밖으로 드러난 어떤 것과 그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똑같이 보던 시선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는 묘지파라 알려진 일군의 시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쓰는 가운데 어떤 특정 메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이 묘지파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들의 시 속에 화자가 달밝은 밤 교회의 묘지에 나가 반쯤 허물어진 무덤 곁에서 죽은 이의 업적과 영광과 지위를 한꺼번에 지워버린 죽음의 힘을 명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영이라는 시인이 쓴 밤생각이라는 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자, 귀족, 권력자, 왕, 정복자. 죽음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왜 한 시간의 영광을 위하여 그토록 애를 썼던가? 부의 냇물에서 거닐고 명성이 높이 치솟으면 무엇하겠는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도 결국에는 여기에 그가 누워있다. 이 말로 끝이 나고 가장 고귀한 노래도 결국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유산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는 바로 이 허무하고 무기력한 생의식 또는 상대가 밖으로 보여진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속물 같은 시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진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요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목수이신 갈릴리의 목수였던 예수께서 영광에 찬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성경의 표지는 우리가 가진 진리가 보여주는 이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실현시켜 줍니다. 세속의 영역에서는 권세가 있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가 한없이 황폐하고 빈궁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영역에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개들이 그 몸을 핥는 거지 나사로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국에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독교적인 관점과 로마적 관점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없이 하찮은 것들이다. 대신에 기독교인의 새로운 관점은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부요한 자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개의 체제를 로마의 관점을 세속의 도시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신의 도시로 그렇게 구체화시켜
두 왕국 신국을 씁니다. 그리고 이를 되살린 인물이 14세기 단테의 신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속물이라는 그 말로 돌아와서요.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가치로 전락한 그게 어디 그때뿐의 그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에서 문둥병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바로 그 속물 같던 존재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의 마지막 소절은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떤다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아무도 그 곁으로 와주지 않는, 올 수도 없는 비참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나병은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병일 뿐만 아니라 밖으로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도록 완전히 바깥으로 노출되어 버리는 병입니다. 그렇게 절망을 드러낼 수 없는 절망을 속으로만 계속 키워나가던 나만에게 어느 날 희망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일을 돕고 있던 히브리 소녀가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본문의 3절에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절박했던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나아만은 소녀가 말해준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그 집 문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아만의 행렬을 좀 보십시오. 자신의 병을 고치러 가는 이 절박한 사람의 행차가 온통 보여주기로 가득합니다. 5장 5절은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5장 9절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과 웅장한 자신의 부대를 거느리고 행차하는 문둥병자, 자신의 배경과 힘과 돈으로 선지자의 마음을 사려 했던 건지 또는 그를 압도하려고 했던 건지 그는 여전히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 종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7번.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장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여기서 눈에 띈 단어가 하나 있으셨습니까? 바로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레위기 14장 8절 9절에 따르면 환자가 몸을 씻는 행위는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진 다음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증명하는 그런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병자 신세인 나아만을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담그라고 하는 선지자의 명령은 얼마나 불쾌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동시에 매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말과 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또 소리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거기 가서 씻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13절에서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에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일곱 번 목욕을 쉽게 읽었습니다만 이 일곱 번이라는 거 참 의미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나아만의 자아가 한꺼풀씩 씻겨 내려가는 숫자가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던 그의 자아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 아닙니까? 다메섹의 강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여전히 멸시하고 있는 그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속으로는 켜켜이 쌓여 쌓아가고 있는 불안과 초조가 씻겨 내려가는 숫자가 아닙니까?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침내 여섯 번째 목욕까지 했는데 여전히 내 몸엔 나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몸을 담그기 전에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겹겹이 쌓여있던 자만과 거칠애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내 마음속의 의심과 회의와 불안과 초조가 씻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몸을 담그기 전에 그는 그 극점에 달한 초조함 위에서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선지자가 해준 말밖에 없다 하고 그 한마디를 붙잡고 몸을 강에 던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하반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그가 거느리고 온 군대는 나아만의 위세를 자랑하는 군대가 아니라 나아만의 몸을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본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역사가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들 각자에게 증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나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오직 한 분의 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여서 나도 내 왕과 같이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힌 적이 있습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아실 텐데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사실 그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서서 외치는 모습은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시고 가서 보여라 하실 일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순서는 분명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치유의 행위가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향할 때 그들의 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진짜 사건은 그 다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주님의 말씀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는가? 아홉은 어디에 있는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열 사람 모두 와서 마땅히 감사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신 걸까요? 아니면 아홉은 그렇게 등지고 갔는데 돌아온 그 하나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사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극명하게 대조된 하나는 아홉은 참으로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입니다. 아홉은 바랄 줄은 알았으나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려 받은 서름과 고통과 지나온 세월의 괴로움과 아픔 정도라면 나병이 낫는 이 일은 내가 마땅히 받을 수도 있는 보상이고 내가 그 아프고 눈물을 흘렸던 세월을 위로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새로워진 몸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문제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가 몸이 낫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홉은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그 문제로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이 사람은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부딪혀 나갈 때 이미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서 부딪혀 나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갈려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며 우리는 모든 때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아온 사람의 감사에 대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나만이 돌이켜 그 한 가지 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그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먼저 나의 새로워진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예배, 그 믿음, 그 감사, 그 예배, 바로 거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서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의 감사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재단에 나오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화려한 재단 장식을 못하더라도 오히려 재단 장식에 들 그 비용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어려운 교회 하나를 돕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재단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 비용의 3분의 1로 이 재단을 소박하게 장식했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에 나머지는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여러 초등의 교우들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한 나의 감사를 오늘 우리의 감사의 재단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룡한 양치를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이 죄에서 다시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것도 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나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등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초등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 모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즐기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모든 교우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고 같이 사랑합니다. 모두의 기도 덕분에 성원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공룡네 가지 마세요. 봐도 다. 그렇구나.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 가족 다 만져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최고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해요. 샬롬! 벌써 1년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복직하게 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덕분에 명절 잘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저의 감사 제목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어린이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노하셨겠습니까? 엄마 치료해줘서?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등교 수업 기간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1단계로 내려가서 감사해요. 영상으로 성모님과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좀 모두 안 아프고 건강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꿈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는 꿈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감사해요. 나는 저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들도 잘 다녀주세요. 연합이가 빼시면은 이분이 사랑해요. 전화기 빼주면 코로나인데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거. 학교에 가지 않아도 기름에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온라인 수업과 격투 등교로 친구들 얼굴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장난감을 축하해요! 야! 새 생명이 없었다면 저희 죄를 회개도 못했을 것이고 친구들과 같이 못 놀았을 것이고 재밌게 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감사함으로 어떠한 일들이 들이닥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제단에 드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일곱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그토록 그리던 주님 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돌보사 주님의 강의 물로 윤택하게 하시어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로 함께 나누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논밭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어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시들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고 이른 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싹을 돋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열매를 알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몸된 초등교회를 세워주시고 75년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하시어 더욱 크신 능력과 건강과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산소망이신 하나님, 주님 친히 오셔서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일으켜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없게 하시며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 예물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지금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사오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됨을 믿사오니 모든 이들이 감사할 때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사업의 복덕에 쓰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중앙으로 나오셔서 정성 어린 추수감사 절기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린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감사가 주께 상달되어 그 은혜가 온 땅 위에 함께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형제교회를 돕는 뜻깊은 봉헌도 더해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반갑고 감격적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 누나는 안예슬 홍세경 홍채희 어린이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예배는 앞으로 이와 같이 1부와 2부로 주님께 드립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속회가 안건심의부 회의로 화요일 오후에 군산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로의 장로 총대로 나우천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제97회 정기총회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서대문 선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느 교우께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교우들께 떡을 제공하십니다. 맛있게 잡수십시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날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꽃을 피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새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창문 천사 어울려 저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